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이 개설 14년 만에 순자산 24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와는 달리 국내 ETF 시장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쏠리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허윤영 기자입니다. 2002년 도입 당시 3천억 원에 불과했던 상장지수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이번 달 24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장 종목 수도 240여 개로 아시아 지역에서 1위,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 역시 8천억 원으로 상위권 시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It's not an investment strategy itself. It's a product wrapper which allows the investment managers to deliver an investment strategy to the market and to the end investors. So it's key that end investors understand that just buying an ETF isn't a one-stop solution. 하지만 하루 전체 거래의 70%가 3개 종목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추세 없이 증시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 ETF에 쏠리고 하락할 때면 인버스 레버리지 ETF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ETF는 개인 투자자들도 값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양한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품 개발만 뒷받침된다면 주식은 물론 채권 원자재, 심지어 통화 시장까지 전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글로벌 ETF 컨퍼런스를 개최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국내외의 다양한 상품을 상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장인 만큼 투자자들은 두 배, 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very ETF has got an underlying index behind it. Right? So the indexes is provided by our firm. We provide indexes. We don't recommend investments. We provide information and create indexes. 금융위원회는 ETF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품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상품 간 비교 공시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